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민 대피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화당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후임 의장 후보로 톰 에머 원내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조정분을 매년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35년 전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 84명을 태우고 워싱턴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갑자기 한 조종사가 엔진을 끄려다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확산되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민 대피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아라크사 홍수 기습을 감행한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는 약 60만 명, 레바논에는 약 8만 6천 명의 미국 국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 비상계획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국민 대피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들 68만 명을 중심으로 한 대피 계획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피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규모는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외 특히 레바논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피시키려는 계획의 배경에는 이란과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의 적성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레바논 기반의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이란으로부터 훈련과 무기를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스라엘이 이중전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런 비상 대피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 속에서 미국 국적자 사이에 공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가자지구 공습 및 대규모 지상군 투입 예고 등으로 주변 중동 국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비공개 논의 기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오늘 공화당이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후임 의장 후보로 톰 에머 원내 총무를 선출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의장 후보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공화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에 걸친 5차례의 투표를 통해 에머 원내총무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에머 원내총무는 1차 투표에서부터 최종 투표 때까지 계속 1위를 차지해 하원의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당초 9명의 의원들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1차 투표 전 댄뮤저, 게리 팔머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7명이 1차 경선에 임했습니다. 에머 원내총무는 결선 투표까지 총 4차례 투표 끝에 존슨 의원을 이기고 최종 투표에서 117표를 얻어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에머 원내총무는 지난 3일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된 이후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짐 조던 법사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에머 원내총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머 후보 선출 후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 여부를 묻는 호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소 20명 이상이 반대를, 5명이 기권인 재석 투표를 했습니다. 만약 에머 원내총무가 당내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다면 하원의장 공백 사태는 한 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머 후보는 2015년 미네소타에서 처음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5선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조정분을 매년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가운데 80%는 사회보장연금의 물가 조정분이 체감 인플레이션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년 10월 사회보장국은 3분기 도시 및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W를 바탕으로 연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2024년도의 물가 조정분은 3.2%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20년간 평균치 2.6%보다는 높지만 올해 8.7%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물가 조정분을 결정할 때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W 대신 시니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의 상승 등을 반영한 CPI2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대비 CPIW 기반 연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36%나 감소했습니다. 시니어 소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주비와 의료비 상승률이 다른 물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니어들의 주요 생활비 중 하나인 의료비와 관련해 더큰 폭의 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CPI2를 기반으로 할 경우 2024년의 물가 상승률은 3.2%가 아닌 4.0%가 됩니다. 존 라슨 하원 의원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결정할 때두 지표 가운데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 사회보장연금은 월 1,294달러였습니다. 이를 기존 방법인 CPIW로 인상폭을 산정하면 2024년 월 수령액은 월 1,692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CPIW를 적용했을 때 은퇴자들은 월 1,720달러로 28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연금과 실제 물가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노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노조 직원들에게도 재택근무가 확대됩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재택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의 확장을 발표하고 비노조 시정부 직원 16,500명도 주 2일 재택근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뉴욕시는 노조에 가입된 시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주 2회 재택근무를 허용해 왔는데 적용 대상을 비노조 시정부 직원에게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번 확장 조치는 다양한 직급의 시정부 일반 직원들뿐 아니라 부커미셔너에서부터 수석국장, 국장과 매니저, 애널리스트, 언론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두루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처의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날짜는 달라질 수 있고 특별위원회의 검토 후 승인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정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 모두 출근을 요구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정부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뉴욕시 정부는 인력 위기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을 바꾸고 올해 6월부터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나선 겁니다. 카미유 바렉 시장실 비서실장은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해서 능력 있고 열정적인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년 전 조지아주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었는데요. 오랫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시신이 뒤늦게 한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렌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는 비닐로 싸여 대형 여행 가방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시신의 신원은 35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조지아 수사국의 수사에 따라 당시 26살이었던 한인 김정은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1981년 미국으로 건너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거주하다 1988년 실종됐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당시 여성이 질식사로 생을 마감했고 사망 후 4일에서 7일이 지난 후에 발견됐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과 현지 경찰은 시신의 지문과 치아 기록을 채취해 전국의 실종자 명단과 대조하고 몽타주를 복원했고 유전자 정보 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수사국은 수사를 계속하며 올해 DNA 검사 회사인 오스람에 법 의학 증거를 보냈고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아직까지 김 씨가 왜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의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국에 있는 김 씨의 가족에게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크레딧 카드 연체료로 소비자들이 1,6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 이자율의 급증과 함께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체 이자율이 역대 최대 수준인데다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월렛허브는 지난해 소비자들이 지출한 크레딧카드 연체료 규모가 163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1200억 달러에서 36.7%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가 크레딧카드 계좌 한 개당 평균 76달러 27센트의 연체료를 지불한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2년 크레딧카드 연체 이자율은 연평균 17.9%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이미 22.2%로 4.3%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 크레딧카드 연체 금액도 2023년 1분기 9,860억 달러에서 2분기에는 1조 31억 달러로 4.6%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를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소매업체가 발행하는 크레딧카드의 연체 이자율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6.7%였던 연체 이자율이 올해는 28.9%로 2.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CNBC는 카드 연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카드 발행 은행에 전화해서 면제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렛허브는 연체료 면제를 요청한 90%의 소비자가 면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동 납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크레딧카드 약관을 항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승객 84명을 태우고 워싱턴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갑자기 한 조종사가 엔진을 끄려다 제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기장과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압당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2일 오후 5시 23분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이륙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의 자회사 호라이즌 항공 2059편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조종사 44살 조셉 에머스는 갑자기 조종실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기장 및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압됐습니다. 당시 에머스는 비번이라 실제 조종을 담당하고 있진 않았고 항공업계 관행에 따라 조종실에 마련된 여분의 좌석에 타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기장은 무전으로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여객기에 다른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동으로 인해 탑승객 중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여객기는 포틀랜드에 비상 착륙했고 에머스는 지상에서 대기하던 포틀랜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에머스를 총 8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엔진을 끄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흔히 슈퍼 안개라고 불리는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5중 추돌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지역방송 폭스8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어제 루이지애나주의 러드독과 맨체크 사이 I-55 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차량 수는 무려 158대에 이르고 전체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에 따르면 이 추돌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3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5중 추돌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1.6km에 이르고 피해 차량은 158대에 달했습니다. 사고로 양방향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짙은 안개와 인근 습지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가 섞인 수포 안개가 지목됩니다. 수포 안개는 덤불이나 나뭇잎, 나무 같은 축축한 유기물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와 수분이 주변의 차갑고 습한 공기와 섞이면서 발생하는데 시야를 크게 흐리게 만들고 운전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마이크 트래글의 세인트 존 보안관은 고속도로 내 세 지점에서 총 25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고 북쪽 차선에서 세 대의 트럭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불탔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쪽 방향 차선에서도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벨 에드워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산불 연기와 짙은 안개 조합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주민들에게 통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UN 한국 대표부는 어제 맨하튼 카네기홀에서 UN군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고 UN과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이 전체 UN 회원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국전 참전 의미를 기리는 콘서트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콘서트에는 UN 회원국 50여 개국의 대사 내외, UN 사무국의 고위 간부와 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고,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일반 관객 등이 2,500석 규모의 카네기홀 대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아리랑과 조지 거쉬인의 서머타임을 불렀고, 서초 교향악단이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연주했습니다. 뉴욕주 증오 편견 방지 유닛이 최근 증오 사건 보고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911에 신고하는 게 먼저지만 증오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혹은 듣기만 한 경우에도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발생한 사건 내용과 시점, 가해자 정보 등을 보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커뮤니티 대화 주최, 갈등 해결 개입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핫라인은 844, 노트, 헤이트이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를 돌려보내고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단기 임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습니다. 크리스티안 클로스너 시 특별집행국 사무총장은 집을 통째로 임대하겠다거나 불법 지하실 혹은 주인이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지침에 대한 1대1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특별집행국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집주인 비상주, 집 전체 임대, 2명 초과 임대 등은 금지됩니다. 유저지 노인, 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주정부는 올해부터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유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올해의 경우 나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이며 수혜를 위한 연소득 기준은 2021년 $94,178, 2022년 $99,735 이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지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